최근 화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가 시청률뿐만 아니라요, 이 원작 웹소설 웹툰, 대본집 예약 판매 등에서 모두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대박난 콘텐츠 덕에 제작사인 CJ ENM 주가는 한 달 새 25%, 또 6개월 기준으로는 7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증권업계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던데요. 이 CJ ENM 수익성이 하반기에 더 개선될 것이란 이유였습니다. 영화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 콘텐츠리 중앙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평이고, 뭐 SK 스퀘어, 스튜디오 드래곤, A스토리, 사마 네트웍스도 최근 52주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정부는 우리나라를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비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%로 높였습니다. 콘텐츠 시장 최강자로 밸류업을 이룩할 기업 어디일까요? 이제 비었습니다.